가셔야지. 두 점이 늘었죠. 네. 제가 이제 타이젠 9단 정도 수준이니까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속으로 드셨고요. 네. 네, 그냥 포석은 안정적으로 두시는데. 맨날 허는 것만 해. 갑자기. 한 서너 가지 네, 이제 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네, 지금 정확하게 두고 계시거든요. 네. 자, 이렇게 두시고요. 이렇게 두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주면 돼요.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도 기사 이렇게 주니까 그건. 네. 아, 그래도 기사들이 이렇게 준다는 건 괜찮으니까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 30수 넘어가서 한 발, 한 줄씩 약간. 거기서 네. 여기까지는 내가. 완벽합니다. 네. 진짜로. 네.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요렇게 주시면 돼요, 바디. 네. 이거는 방송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두셨고, 아, 상대 여기 두고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 두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가 더 내가 넓거든요. 네, 거기 크기. 대기 여기 뒀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두셨는데, 자체로 큰 자리이긴 하지만, 더 넓은 자리가 있죠. 그게 거기가 네. 그거는 호성은 역시 넓은 자리입니다. 거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이것도 이제 이게 옆면으로는 집이 좀 모형이 되더라고 되기는 되죠,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제 얘기는 하나 교환해 놓으시고 그 받을 다음에 때 두시면은 완벽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네. 왜냐면 백이 이 자리도 크니까요. 아 엄청 크지 예. 거기가 됐고 백이 맞습니다. 거기 도네요. 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 그걸 네, 좋습니다. 네. 오기로 내가 거기 든 거야 거기. 네, 오기 아니 상관이 저기 없죠. 저기 저기. 여기요. 좋은 수, 좋은 수. 네. 거기를 못 놔가지고 예, 열받으셔서.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이제 농구. 좋습니다. 이 교환 자체는 손해가 그냥 아니거든요. 예. 좋습니다. 여기도 방향이 올바르죠. 여기 두시면 안 되죠. 네. 여기 두시면은 걔를 도와주는 해놔. 네, 백이 그냥. 네. 역할이 되니까 반드시 이 돌을 살리시려면 이쪽으로 두셔야 됩니다. 네, 근데 초반부 동무대이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기 받았을 때 이제 쉬워서 이거 엄청 좋은 수 최고 내가 최고. 문제가 나왔어. 네. 내가 이것이 안 되나. 그다음에 약간 네. 네 날일자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날일자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훅 모양을 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여기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만약 좀 자신이 없으시면은, 근데 이렇게 드셔도 돼요. 네. 이렇게 드시고, 아, 이거는 뭐, 네, 밀고 두셔도 되죠. 왜냐면 여기 두면 끊어서 잡았으니까요. 이거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잡았죠. 한 수천을 죽었습니다. 대기, 대기. 받아주시면 무난한데 아주 또 이제 괜찮으세요. 또 호승심이 갈 거면 진짜. 네 근데 이제 이거 끊으니까 조금 이렇게 되고요 아닌데 지금 실전입니다 이제 이것 두면 젖히시겠다는 의미죠 왜냐면 축방귀가 걸렸으니까 젖히셔야 되겠죠 네 바둑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아, 이거 하나 밀고, 네. 아유, 이거. 축으로 그걸 두점 잡으면 어때요? 꽃도 되죠? 네, 요렇게. 그때 이거 이것도 아주 잡았어. 짭짤합니다. 이거 두점 버리고요. 이게 두점 버리고. 따내면은 이것도 그게 좋은 거북등이죠. 근데 실전이 안 됩니까? 실전 그게 되고 했으면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되면 그게 훨씬 이게 낫죠. 되면 더 되죠. 이게 실전인데요. 이게 되면 더 좋죠. 상금보다. 아, 이거 성공 잘못 드셨구나. 이건 초반에 이상하네. 자, 이건 뭘 잘못 드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를 드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젖혀야지.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이게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유는 이유면 젖히죠. 네, 한 수차로 일단 죽긴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난 내가 한수 빠진 걸로 착각을 착각을 했고 하셨구나. 네. 오케이. 이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여기 그게 두신 거죠. 뭐예요? 그냥. 차라리 죽이고 말아야 네네. 이건 어떻게 죽이시냐면요.
여기를 주시고요. 먼저. 그럼 여기가 끝이 났으니까 여기를 두고 그때 여기 그때 여기 붙이시고. 야, 그랬어. 그러네. 네. 그다음에 이거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점 딱 먹어서. 요렇게. 맞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야. 요렇게 주시면 되는데. 네, 그쵸. 이거는 이렇게 죽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수익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나는 근데 이제 드시다가 헷갈릴 수가 있죠. 분명한 건. 나는 이게 한 수가 빠른 걸로 알았어, 이게. 아, 착각하셨죠. 적이니까. 예, 예. 아, 근데 지금이라도. 네. 어, 지금이라도. 아, 너무 착각하셨구나. 이제 이거를 드셔야 되는데요. 그걸 제가. 이거 이쪽으로 드셔버렸네. 축이 되는 줄 알고, 그렇네. 순간적으로. 너무 충격받으셨겠는데요, 이거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이제 이쪽으로 끊으셔야 되는데, 그죠? 여기도 네, 끊으시고. 좀 아까보단 손해보셨지만은, 그래도. 아까보다 손해라는 건 이제 막는 수를 선사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셨고. 아, 이거는 보통. 네, 이렇게 돼야죠. 네. 이렇게. 김바둑입니다. 이제 백은 이걸 먹었으니까 이제 이런 데를 좀 부수러 올 거고요. 그럼 완전히 단수가 선수니까 배속 네 초장이 이겨버리는데 배속상 후기 좋습니다. 네. 이거는 착각이죠. 이거는 너무 단수를 거꾸로처럼 이건 너무 충격 받으셨겠는데. 나 이런 실수를 하시면은 이 바둑이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으니까는 이제 안 돼. 안 되죠. 이거 이것도 없는데. 아, 아무튼 어, 이런 실수는 이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은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수인데요. 그게 쉬운 수인데 그걸 거꾸로 단수를 쳐요. 네, 이제 실수입니다. 그 인터넷 대국을 주실 때 약간 그 바둑판으로 두시면 이런 실수는 안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죠? 인터넷으로 두시는 게 더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어리어리하거든.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이 바둑판으로 두실 때는 이제 손맛을 느끼면서 두시잖아요. 그리고 바둑판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니까. 근데 인터넷으로 두실 때는 훨씬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바둑판을 보더라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두지 않으면 인터넷 바둑은 지금 이렇게 못 보기 쉬워요. 이 수가 없으면 딱 그쵸. 만약에 이런 거였다면 쉽게 두셨을 텐데 이게 실제 바둑판이면 이런 식의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바둑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요. 바둑이. 그래 지금도 이어주고 두 점만 잡아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해도 결국 뭐는 네. 지어볼만 한데 두 점만 잡아버리면.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두 점만 되는데. 네. 이렇게 안 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나가서 뜯는 수가 잘못 뜯는 거. 그냥 받으시는 게 네 일반적이죠. 이제 받으시면은 어 아니, 거기 아까 그 흙이 이게 왜냐면은 흙이 이미 여기를 모자 모자 씌우면서 이제 기세를 올렸으니까요. 뭐 이때쯤에는 한 번쯤 이제 네 물론 쏘고 드시는 게 이제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아. 네, 이거는 계속 이제 드시면서 극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활, 사활책 있잖아요. 그럼 계속 보셔야 돼요. 네. 힘드시면 사활 강의라도 보세요, 사활 강의. 그 부분 때문에 시장 가는데 가장 큰 지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